지금부터 4학년 2학기 4단원 입착시 지진은 어떻게 발생할까요?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진과 관련된 경험을 이야기해 봅시다. 최근에 우리나라는 경주에서 큰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활동 1. 지진 발생 모형 실험하기. 지진 발생 모형을 실험해 봅시다. 먼저 양손으로 우드럭을 가볍게 잡고 양쪽에서 가운데로 힘을 주어 우드럭이 휘어지게 합니다. 이때 처음부터 강한 힘을 주지 않고 살짝만 힘을 주어 우드럭이 휘어지는 것을 관찰합니다. 두 번째로 우드럭에 계속 힘을 주어 끊어지는 순간을 관찰합니다. 우드럭을 양손으로 잡고 밀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말해봅시다. 우드럭의 가운데 부분이 휘어져서 볼록 올라왔습니다. 우드럭이 끊어질 때 손의 느낌을 이야기해봅시다. 우드럭이 끊어졌을 때 손에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활동 2. 지진 발생 모형 실험과 실제 지진 비교하기. 우드럭을 이용한 지진 발생 모형 실험과 실제 지진을 비교하여 봅시다. 우드럭이 끊어질 때 느껴지는 손의 떨림은 실제 지진에서 암석이 끊어질 때 땅이 떨리는 것과 같습니다. 또 우드럭은 짧은 시간 동안 가해진 힘에 의해 끊어졌지만 실제 지진은 지구 내부에 오랜 시간 동안 힘이 축적되어 발생합니다. 실제 지진이 발생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봅시다. 실제 지진이 발생하면 땅이 흔들리고 땅이 갈라집니다. 또한 산악 지형에서는 산사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활동 3. 지진이 발생하는 원리 정리하기. 지진은 땅 속의 암석이 지구 내부에 작용하는 힘을 받아 끊어질 때 발생합니다. 또한 지표의 약한 부분이나 또는 지하 동굴이 함몰될 때 그리고 화산 활동이 일어날 때 지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4학년 2학기 4단원 6차시 지진은 어떻게 발생할까요? 편을 마치겠습니다. 악군 선상 문과